보게 되는 이 순간에 제 첫 영화인 불도저 탄소녀의 100여 명의 관객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전국 박영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불도저 탄소녀에서 혜영 역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입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구본진 역할을 맡은 박혁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재영환 역할을 맡은 배우 오만석입니다. 어제 부터 이렇게 제가 막 두렵고 떨리고 해가지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2011년부터 이제 첫 번째 시작이 되더라고요. 원래 처음 제목은 용문신을 한 소녀였는데 끝간데 없이 계속해서 한 캐릭터를 만들어 보자, 이걸로 영화 한번 만들어 보자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98년에 농민투쟁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시골에서 그 농기계들을 타고 다 경부고속도로로 막 우르르 올라온 98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억압받고 힘들게 힘없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뭔가를 갖고 올라올 때 막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그게 이야기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돼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시나리오를 처음 읽고 되게 독특한 혜영이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지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저도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내가 연기하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가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연기를 했습니다. 대본 받아보고 옆으로는 좀 해맑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아이들한테도 뭐 세련되진 않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애정 표현을 하고, 그리고 아마 세상살이가 이 사람한테 좀 다 그랬을 것 같아. 좀 어설프고 자기만의 방법이 세상에 먹히지 않았던, 내 말이 잘 안 먹히는 것 같으니까 더 강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순진하다,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대했다, 뭐 이 정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매체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신인 배우예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선한 이미지 아버지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이 작품은 조금 좀 결이 다른 그런 작품이어서 굉장히 해보고 싶었고, 네, 그랬습니다. 간단하게는 내 거니까 내가 부순다였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건물이 부서지는 걸 이제 제가 찍으면서 보면서 든 거는, 아, 무덤을 만들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우리 가족 거니까 아버지가 만들고 우리가 같이 생활한 공간이니까 남한테 뺏기지 않고 이대로 영원히 우리 것으로 하겠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본편이죠. 최회장에게 어떤 식으로든 무언가 하는 거 계속 혜영이 해온 것대로, 정확히는 뭘 생각하고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자기 몸이 막 가는 대로 그냥 한 건데 내가 겪은 걸 겪게 해주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집을 부술 때에는 복합적인 감정이지만 그리움?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슬픔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최영환 회장님의 집으로 가는 그 동안에 다시 점점 이제 분노가 차서, 도착해서 집을 부술 때는 정말 뒤에 생각 안 하고 다 밀어버리겠다 이런 감정으로 씁니다. 혜영이가 느끼는 자기의 자신감이 저는 문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면을 보시다 보면 혜영이가 살짝 공격적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좀 이럴 때 나서서 뭔가를 해야겠다 할 때 토시를 벗거든요. 맞고 나서 혜영이의 어떤 자신감이나 용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을 때 그거를 해적이가 이제 눈치를 채고, 누나 이런 사람이잖아,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잖아 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빠가 어떻게 보면 남기고 간 것들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엄청나게 본인도 노력을 많이 한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되게 저는 딱 하나의 어떤 감정이 들진 않았었어요. 연기를 할 때 놀랍다와 이게 뭐지? 어떤 그런 것들? 저는 보험금과 상관없이 영화 전체로는 밝은 결말은 아닌데, 여기서 일단락 지어지고
여기부터 새로운 무언가 시작되는 느낌이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돈과 상관없이. 저는 계속 이게 막 막막하게 이렇게 쭉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런 감정을 쭉 하고 막 아프고 막 시리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 보험금 그거 마지막 그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그냥 들었어요. 오늘 첫 상영인데요.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주변에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월드 프리미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화 보러 원길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엄청 오래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지금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준비 마무리하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